어서오십시오. 감사합니다. 예, 그렇습니다. 맹장수는 전 세계적으로 다 산모가 우리 허 총장님이 몇 년 전부터 읽으신 그런 그 터미가 이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한 거는 뭐 한 5-6년 됐는데 5-6년 네. 땅은 또 옛날에 네. 사는 거죠. 아, 한 100만 평을 지금 100만 평이요? 네. 그렇군요. 이제 네. 사람이 타운이 있었죠. 예, 그렇습니다. 그야말로 이제 허경영 타운이 이제 네. 되는 건데요. 건물이 네. 이제 많아. 예, 그렇습니다. 한 50개 정도. 예, 특별하게 이쪽을 택하신 이유라도 있으십니까? 네. 풍수가 우리나라에서 이만한 데가 없어요. 풍수가? 풍수가. 풍수가? 네. 아하, 예. 아. 산이 잘생기고, 네. 물이 좋고, 아주 특이합니다. 서울에서는 또 10분 거리. 그렇습니다. 예, 양주가. 구파마을에서 서울 경기에서는 또 10분 거리. 또 장흥면이 지하철이 있어요. 네. 지하철 옛날 그. 지하철. 네. 그 다음에 그 조그마한 지충역이 또 있고. 네. 사무소. 지충역. 아주 좋습니다. 그렇군요. 아, 그러니까 이전부터 이쪽에 땅을 유심히 보셨군요. 네. 아, 45년 전에. 아, 그럼. 45년 전에요? 네. 아니, 45년 전이면, 이렇게 땅을 살 경제적인 여력도 별로 없었을 텐데. 아, 그래도 그때 네. 땅을 많이 받았죠. 그러셨군요. 네. 아하. 45년. 예, 특히. 요 자리를 받은 거죠. 그렇군요. 특히 어떤 게 좋습니까? 풍수라고 하면은 좀 막연할 텐데. 여기는 이제, 장군 통솔령이라서. 장군. 통솔령. 아, 통솔령. 그러니까 장군이 전 세계 만장 통솔령이거든요. 네. 만명의 장수. 만명의 장수. 네. 만명의 장수면 전 세계 장수 다 해요. 네. 그거를 통솔하는 자리. 그 자리가. 예, 이 자리. 아, 그러니까 만장 통솔령이니까. 네. 만명의 장수를 통솔하는 데니까 최고 명당입니다. 어, 그렇군요.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권세. 네. 영적인 권세. 예. 물질적인 권세. 뭐 행정적인 권세. 이런 게 만명의 장수니까. 와.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네, 뭐 만명의 장수가 모여 있는 좋은 기운이 그걸 통솔하는, 통솔하는 장소 자리, 예. 아하, 그렇게 정리하고 본궁 자리가 그렇습니다. 네. 이 자리도 저쪽에 집 본관 그 들어설 그 터 거기서 보면 자청룡 백호가 예 짜져 있죠. 그게 아주 그 센터입니까? 예, 센터. 중심이고 아, 네. 그건 이제 바로 건물이 올라가는 거죠. 올라갈 거죠. 그러면 거기가 옛날 중앙층 모양 올라가고 네. 그거 상당히 좀 특이하죠. 그렇군요. 아, 이 작업을 45년 전부터 시작을 했단 말입니까? 아, 그렇죠. 예. 그렇군요. 예. 그리고 제가 30몇 살 되죠. 네. 네. 예, 참고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.